자, 그럼 이쯤 되면 이 const와 object freeze 이 두 개는 뭐가 다르냐 라는 대혼란에 빠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혼란스러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const를 사용했죠. 자, 그리고 o1을 freeze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o2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const와 freeze가 어떻게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개입하는가를 봅시다. 자, 우선 o1은 o2다 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o1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이 될 값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const입니다. 에러가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1의 name은 리다 라고 하면 뭐예요? 값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freeze입니다. 즉, freeze는 값 자체를 못 바꾸게 하는 것이고 const는 이름이 가리키는 값을 다른 것으로 못 바꾸게 하는 것이 const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const와 freeze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애플리케이션에서 뮤터블 하면 안 되는, 가변이면 안 되는 데이터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 한번 해봅시다. const o1은 name이 김인 객체예요. 그리고 o1을 object freeze 해서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o2라고 하는 다른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o1이 o2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나요? assignment to constant variable. 자, 이것은 왜 생겨요? const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얘가 var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o1의 name을 park으로 바꾼다.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뀔 거예요. 해볼게요. 여전히 김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freeze 때문에 이 객체가 가리키는 값이 얼어버렸기 때문에 걔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실패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const와 freeze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는 이름을 규제하는 것, 하나는 값을 규제하는 것.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댓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